여기는 원주문화재단 소속의 한 사무실. 다들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요. 촬영 중에도 일이 바빠 신경을 못 쓰시네요. 산전수전 다 겪은 홍보 팀장님부터 이제 갓 입사한 인턴 사원까지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네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2016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기획팀장을 맡은 황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네, 지금 이곳은 좀 많이 번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축제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축제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라는 축제이고요.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춤으로서 참 저희가 경연을 펼치는 그러한 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페스티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군요. 오늘은 사무국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신가요? 저 오늘 자원봉사 단 중에 네. 추장이라고 추자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오늘 면접 날이라서 면접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지원해서 오시나요? 보통 대학생분들은 과가 그쪽으로 뭐 사회복지학과나 아니면 뭐 간호학과, 간호학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미디어 통신학과 뭐 축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추장은 보통 이제 대학생분들, 나이 어리신 분들,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주제입니다. 드디어 긴장되는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면접은 과연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혹시 추장 면접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많이 떨렸는데 네네네. 면접해 주시는 분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된다면 더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과는 전공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추장 면접을 쭉 보셨는데 오늘 어떠신가요? 매번 어떤 분들이 또 올해 축제를 함께 하실 걸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도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서 이제 또 접하게 되는데요. 이 축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하셔서 함께 놀고 즐기는 거다라는 것들을 많이 좀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많이 좀 풀어주려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 속에서 또 많이 참여해서 이 축제 사무국과 함께 같이 일원이 돼서 좋은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뭐 많이 그 면접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사이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감독님께서 홍보 영상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일단은 진행하는 데다 먼저 진행해보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 감독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사항이 있는데 네네네. 이 부분을 팀장님이랑 이야기해서 이거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거든요. 근데 그게 더 추가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프린지를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해외팀이 계속 늘고 있어서. 끝없는 회의와 수정.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며칠 후 기획 홍보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라? 여긴 카페? 사무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새로운 분들과 과연 어떤 회의를 하는 걸까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댄싱 카니발 이제 하면서 저희가 시민기획단이랑 이제 네, 좀 더 이제 주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민기획단이 뭔가요? 2016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홍보도 하고 실행도 하고 또 다른 기획도 해나가면서 다이내믹을 좀 더 알리고 재미있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기획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간다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시민기획단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동초등학교 교사 박영식입니다. 시민기획단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죠? 시민기획단은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댄싱 카니발 대회 그 출연을 했었거든요. 출연을 하면서 원주에 이렇게 큰 대회 그런 행사에서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축제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는 사람의 입장이랑 축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참여했을 때는 그 즐기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만들어가면서 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댄싱 카니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신가요? 댄싱 카니발은 참여자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축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작년에 스탬프 투어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민기획단이 별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하기로 해서 오늘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하실 거고 도전에 제 못할 줄 알아? 이거 타이틀을 너무 뭐가 될 줄 알아? 이곳은 어디일까요? 무대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과 긴장한 모습들이 보이네요. 진짜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말이나 혹은 그런 특정한 날을 지정을 해갖고 이 원도심 가운데에서 여기가 문화의 거리라고 칭하거든요. 차가 없는 그런 거리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그 댄싱 카니발의 그 축소판인 골목 카니발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더군다나 또 그거를 이용해서 또 홍보도 진행을 하고 많은 그 관광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는 자리인가요, 여기는? 저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에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공연 시작 몇 분 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공연팀을 바쁘게 만드는 야속한 비입니다. 함께 노력한 끝에 어느샌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감미로운 노래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오프닝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갑자기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편안하게 그리고 본격적인 골목 카니발이 시작됩니다. 공연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거리 가운데 다음 무대는 귀여운 꼬마 친구들의 차례. 댄스를 추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소중한 공연 무대의 특성상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인 페스티벌에서 공연팀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공연팀의 발빠른 대처로 잘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춤을 추는 어르신들과 화려한 댄스에서 그들의 열정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공연팀의 숨은 노력들이 보입니다. 시작하면 힘든 감은 없는데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날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치게 하네요. 그러면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축제를 통해서 당연히 고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만큼 즐겁게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온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참가하는 분들이나 또 관람객으로 오신 분들이 즐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떤 축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떤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지금 다 축제가 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노력한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효과가 나가지고 되게 많이 우리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은 시민이 만드는 축제,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기획단이나 시민 합창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원주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주에 일어나는 많은 축제들이 좀 시민과 더욱더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댄싱 카니발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저희 축제가 길 사람 소통으로 길 위에서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는 축제다 보니까 시민기획단 많은 원주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가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원주라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모두 사람들이 그냥 어떤 시민들이 와도 그냥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찾아오시지만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원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